유승우, 조승우 배우, 이동건, 이승기 배우님 아역을 하셨었는데 봉주영보다는 안경님 필터가 더 잘 가더라고요. 그 계좌번호가 안경 벗어주시고 아, 아니요, 잘생기셨습니다. 아, 잘생기셨어요. 진짜 잘생기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영광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 아유, 영광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번. 자기소개. 반말로 할까요? 아니면? 아, 반말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럴까요? 네. 그럴까? 네. 나는 21살 안도규라고 하고 직업은 연기하는 사람이고. 아, 이번에 연애혁명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경민이요. 마음의 눈으로 봤어. 뭐야, 책 좀 봐, 책 좀. 안경민 캐스팅 자체가 싱크로율 때문에 화제가 됐어요. 웹툰에서는 되게 네. 못생긴 캐릭터로 나오고, 물론 제가 뭐 잘생겼다. 아니, 잘생기셨습니다. 아,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었어요. 큰일 나요. 아, 제가 그 안경민 역인데 너무 잘생겼어요. 먹고 싶은 것이야. 먹고 싶은 것이야. 저 아닌데. 여튼, 그래서 막 학교 다니면은 이제 주변에 한 명쯤은 있을 법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귀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짜증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 새끼는 또 저러네. 약간 이럴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아, 전 개인적으로 공주영보다는 안경민이랑 김병호 캐릭터가 더 잘 가더라고요. 그 계좌번호가. 혹시 그 빨간 저지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빨간 저지. 네. 그거 지훈이 형 거라서. 아, 그렇군요. 찍고 바로 만나뵙죠. 아, 안경이 있는 거랑 안경이 없는 거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물론 병민이는 조금 이제 바보 같고 깐족거리는 캐릭터긴 한데 네. 이제 이렇게 알 없는 네. 그런 안경을 쓰면은 좀 이렇게 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아. 연애혁명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업 한 번만. 여기 보고 할까요? 여기 보고 할까요? 네? 아, 저쪽 보고 할까요? 네. 연애혁명 일단 카카오 TV. 못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카카오톡 안에 들어가서 그 밑에 창이 4개가 있어요. 친구, 채팅, 샵, 그 다음에 점점점 있는데 샵 들어가시면 위에 카카오 TV라고 뜹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이 메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반자, 연애혁명, 페이스 아이디, 뭐 찐경구 다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연애혁명 찾아서 보시면은 아주 재밌게 22분 정도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 그럼 이제 안경 벗어주시고 그 배우 안도규로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벗어보도록.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럼 혹시 데뷔를 언제 하셨나요? 2007년 8살 때 5월에 이제 첫 드라마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4년 차인가요? 그럼요. 14년 차인가요? 14년 차네요. 이동건 배우님, 조승우 배우님, 이승기 배우님, 유승우 배우님이랑 네. 이분들의 아역을 하셨었는데 누가 제일 잘생겼었나요? 큰일 났네 이거. 딱 그 촬영하고 그분들을 네. 뵀을 당시에 느낌으로만 생각해보자면 저는 유승우 배우님. 그때 같이 찍을 때 유승우 배우님이 과거의 나와 좀 이렇게 네. 대면하는. 와, 진짜 저는 계단에 앉아 있고 유승우 네. 배우님 이렇게 걸어와서 네. 저랑 얼굴을 딱 맞닥뜨리는 건데 네. 딱 하고 고개 들었는데 처음으로 네. 남자한테 설레봤어요. 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심장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네. 그래서 유승우 배우님이 가장 저를 설레게 했던 남자 배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도규라는 배우는 어떤 배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도규는 거침없는 배우. 거침없는 배우. 진짜 그냥 무조건 직진. 해보고 아니면
다른 길로도 가보고 그것도 아니? 또 다른 길로 가보고 제 연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어딘가에 있겠죠. 어,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더 거침없는 배우가 되고 싶은 배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캐스팅 담당자분들이 네. 혹시나 이거를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도규라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우 거침없는 배우, 겁없는 배우인데 안도규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냥 이렇게 흘려 들으시면 언젠간 머릿속에 기억에 남으실 거라 믿고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막 연기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주변에 배우 활동하시는 선배님이 없거든요. 조언 한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조언? 네. 노력은? 네. 내가 아니라? 네. 남이 평가하는 거다. 아... 화이팅. 화면 실컷했어요. 화이팅. 화면 실컷했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다음에 꼭 촬영장에서 아유, 그럼요. 촬영하는 날이 오기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